확실히 느껴져요, 그냥. 안녕하세요. 새로운 친구가 있네. 그러네. 밖에서 만났지. 3학년 친구지. 지난 시간에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미션은 여러분을 다양한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할 겁니다. 오. 네? 끝이에요? 다양한 이야기? 그럼 좀 뭔가 그때는 짧은 단어 이런 거였으면 이제 좀 긴 얘기가 나오나? 이야기가 많나? 여러 개의 이야기를 하나? 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껌이라도 잘근 잘근 딱딱 아무렇게나 씹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기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뭐였을까? 잘근 잘근 딱딱.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의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오물오물 찹찹찹. 그리고 또 뭐 있어? 쭉. 예, 맞아요. 쭉쭉. 나는 껌을 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맛있는 껌을 씹는지 보여주는 편이다. 보여주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다 아무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씹는 편이에요? 네. 왜요? 아이니 왜 그래? 그냥 껌 오물오물 그냥 씹고. 아, 그냥 씹어요? 네. 막 어떤 사람은 딱 소리나게 씹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터뜨리기도 하고. 현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오물오물 씹어요? 자, 이 두 명이 어디에 앉아있을까? 벤치요. 이 장소를 보니까 어딘 것 같아? 버스 정류장.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장소나 그곳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 여기가 어디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예,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버스요. 자, 뭐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껌을 씹고 있는 장면이요. 할머니가 껌을 씹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왜냐면 껌을 다른 사람 진한 색깔로 강조해.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엄마? 칭찬해놨어. 엄마 칭찬 내버렸어.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 친구는 막 지금 뭐 지금 가방에서 막 뭘 꺼내가지고 가방에서 가방 꺼내고 있어요. 이 상태로 버스 타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끈적끈적해서 찝찝했을 것 같아요. 찝찝해서 혼나 끈적끈적했을 것 같다. 또 다 청소해 놓는다면서 혼낼 것 같아. 아주 멋진 생각이네. 운전 아저씨가 타시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타시려고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예. 끈적해서 청소될 것 같은데. 버스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쫓겨날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저 사람 왜 태워요? 저 사람 막 이럴 것 같아요. 현수는 어떨 것 같아? 엄청 내버렸어요. 피가 엄청 나오고. 피가 엄청 나오고. 혹시 오늘 껌을 씹나요? 예? 다 불고 싶다, 껌. 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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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하나 씹자. 네, 계속 빡빡 문질러야 된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 에이, 잔물 다 빠졌어. 쫙쫙 씹어보라! 따뜻! EBS, EBS, 알려줘, 알려줘.
자연에는 의성어와 어태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얼룩말의 꼬리가 펄럭펄럭. 사자는 하음 소리를 내며 하품하고 낼름거리죠. 코뿔소는 엉금엉금. 기린은 질겅질겅 잎을 씹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껌 씹는 소리와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찹찹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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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찹찹. 아이들이 좋아서 원하는 그림을 선점하려는 게임에서 이겨라. 경민은 쭈, 서윤이는 오물오물, 지성이는 쫙, 경비는 딱딱딱, 아인이는 찹찹찹, 주아는 짝짝짝. 자신의 의성어 어태가 불리는 순간 움직여.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팀이 승리한다. 자, 시작해볼까? 무브, 무브. 쭉 찹찹찹 씹었습니다. 쭉 찹찹찹 씹었습니다. 쭉 찹찹찹 씹었습니다. 응, 가려고 했어. 싹 씹었습니다. 싹 씹었습니다. 주아 탈락입니다. 왜요? 짝짝짝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물우물 딱딱딱 씹었습니다. 어? 어? 아, 왜 계속 가죠? 아니, 대놓고! 대놓고 계속 가요. 움직이면 안 돼. 우물우물 딱딱딱 씹었습니다. 우물우물 딱딱딱 씹었습니다. 그만 움직이세요. 그만. 탈락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파이어! Run. 이거요. 아, 안 돼. 내가 고르려던 건데. 왜냐면 찹찹찹은 저거밖에 안 들어가요. 자, 우리는 이 그림 한번 보자, 같이.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껌을 나눠 받은 거니까. 이거는 버스를 기다리는 장면. 이거는 씹는 장면. 의자들이 막 춤추고 있어요, 지금. 상상이니까. 그럼 이렇게랑도 놀다가 할 거야. 딴딴딴. 아이언맨. 순서를 좀 정합시다. 자, 뭐야? 뭐 자, 그러면 이게 맨 처음. 이거 첫 번째.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거 껌을 밟아가지고 버스를 놓쳤는데 또 밟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림이 없잖아. 응. 이거 아니 이건 첫 번째로 할 수 있어. 봐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껌을 밟아서 껍질을 놓치고 다시 기다리는 거죠. 오, 좋은데? 오. 자, 그럼 일단 앉아서 우리가 회의를 해보자.
고릴라가 네. 염력수를 헐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네.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버스에 놓쳤는데 이거 이렇게 저 다시 끄고. 그렇지. 네. 비버 같은 거? 3시요? 고릴라와 원백 고양이가 껌을 씹으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딱딱 짝짝짝 찹찹찹. 그런데 고릴라가 씹던 껌을 밟는 바람에 고릴라와 몸뱃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고양이가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는 출발해 버렸어요. 고릴라와 몸뱃은 깜짝 놀라 초능력으로 버스를 세웠어요. 와. 맨 마지막에 그 고릴라가 그 버스를 멈추다는 게 되게 초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되게 웃겼어요. 맞아. 저도요, 사실 그 고릴라가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네. 초능력이 나갔다라고 표현한 게 되게 좋았고. 1960년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고릴라와 비버가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오물오물 쫙 쭉 새로운 친구를 만나 껌 줄넘기를 하였습니다. 신나게 논 후 껌을 더 이상 씹을 수 없게 되자 할머니가 껌을 한 개 주셨습니다. 끝! 야. 잘했어요! 완벽한 스토리죠? 아주 기발했고 또 저 분위기랑 느낌을 잘 담아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껌 줬던 게 되게 할머니가 마음이 넓으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마음이 넓구나라고 생각했어? 아름다운 얘기네요. 또 해? 어머, 구청장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그림책을 통해 여러분의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켜 보시길 바랍니다.